자, 이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됐지만 이 박진 장관이 자진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박진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고 말했고 국민의힘은 외교 활동하는 장관의 등에 칼을 꽂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해임 건의안 단독 표결에 앞서 박 장관의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뭐 건강이 걱정이 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며 해임 건의안 거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창 외교 활동을 치열하게 하는 등에 칼을 꼽는 행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왜 민주당이 해임한 건의를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 못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첫 보도와 관련해서는 박성재 사장 등 MBC 관계자 4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CNA 뉴스 최순입니다.